사실 나도 아직 못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데요? 나 김순정이 좋아. 김순정만 보면 내가 떨리고 아프고 그래. 왜냐면 너만 보면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거든. 너만 보면 너한테 좋은 사람, 좋은 남자이고 싶어. 오늘 이상한 날이다. 강본, 미안, 늦었지? 들어가자. 여기 왜 오자고 한 건데? 강본, 내일 중요한 자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코디해 줘야지. 중요한 자리? 응, 회장님께서 내안하셔. 이번 헤르미아 건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강본 치아하기 위해서. 아, 회장님이? 응, 헤르미아 인수해서 선정도 해야 하고 다른 투자권도 검토하실 겸 들어오신대. 아니 뭐 아직 회사 부도도 안 났는데 인수의 사람은 벌써 선정해. 뭐 어차피 부도 날 거잖아. 아, 두 달 뒤 새 부사장 선정 있는 거 알지? 강본 유력한 후보니까 이번에 눈돌장 확실히 찍어. 괜찮은데? 작아. 타이 하나 골라도 되나요?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회사 사람이랑 엮이지 말라고. 성대리님이 먼저 들이댄 거란 말이에요. 어머, 그 남자가 성대리였어? 그 치명적인 매력의 성대리? 네. 아니 평상시엔 되게 쌀쌀맞게 대하더니 막 술 마시니까 저한테 그렇게 달콤한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진도 뺐어? 술김에? 네, 입술까지만. 봐, 그럴 줄 알았어. 야, 성대리 걔 선수야. 원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할 때 유부녀랑 썸 타다가 잘린 놈이야. 어머! 정말요? 아, 성대리 씨. 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민망해서. 앞으로 일은 해야 하고 어떡해. 서로 자연스럽게 쌩까는 거지 뭐. 야, 넌 왜 안 먹어? 어, 먹어야지. 헤르미아 메가콘에 회장님의 관심이 엄청난가 봅니다.
삼촌이 망쳐서 그렇지 사업성은 좋은 회사 아니냐. 아무튼 인수 의향발전 회사 대표들 이사님 직접 모셔야 되니까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알았어. 근데 내일 이사님 차 써야 되는데 차 다 고쳐 쓸려나 모르겠다. 근데 그 순정 씨랑 산소 같은 날 차가 좀 심하게 퍼졌었나 봐요. 정기소에 전화라도 해봐야 되겠다. 정우식아. 예. 근데 말이야, 널 되게 우습게 알고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술 김에 어쩌다가 너랑 키스를 했거든? 아이고, 좋은 여자네. 근데 그런 다음에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사님이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어떤데요? 좋아해요? 아이고, 난 그래... 아니, 나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그 놈이, 그 멍청한 놈이 그 여자를 좋아하냐고요. 얼리를? 뭐, 답 딱 나오네. 뭐? 아니, 그 여자가 이사님 싫어한다면서. 나 아니야. 아닌 거 알아요. 그 술김에 키스 한번 한 거 가지고 매달리고 앵겨붙고 이러는 거 제일 추잡한 짓입니다, 그거. 아, 그럼 어쩌지? 아이고, 어쩌라고 얘기를 하지? 어쩌긴 뭘 어째요. 방법은 딱 하나지. 오늘도 안 계신가 보네. 아씨, 민망한데 이 얘기까지 어떻게 꺼내지? 갑자기 나타나시길래. 어쩐 일인데? 뭐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대한 쿨하게 행동하십시오. 봐봐요. 뭐 우리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몸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야, 너무 나쁜 놈이잖아. 그겁니다. 여자들은 나쁜 놈한테 더 끌리거든요. 야, 그럼 나는 항상 나쁜 놈인데 왜 여자들이 나를 안 좋아했지? 아이고, 참나. 그 미친 놈하고 나쁜 놈하고 같습니까? 나도 할 말 있어. 들어와. 그래, 쿨하게. 최대한 쿨하게 가자. 저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응. 그래? 이게 아닌데? 이것 좀 봐주십시오. 뭔데 이게? 중부공장과 헤르미아 화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신제품 사업 기획서들입니다. 근데 이걸 나한테 왜? 이 회사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뭐?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회사입니다. 이대로 문 닫기엔 너무 아까운 회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전망이 보이는 기획서들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심히... 야, 잠깐만. 너 지금 이 얘기하려고 온 거야? 네. 아니, 이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 없나? 없는데요. 너 그날 우리 보고 처음 보는 건 알고 있지? 근데 할 말이 없다고? 저기, 그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로 실수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나한테 술 처먹고 해서는 안 된 큰 실수를 했다는 거네? 예?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튀어요? 왜냐고? 난 진심이었으니까. 난 그날 이후로 쭉 설레고 떨리고 보고 그랬는데 넌 결국 회사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네. 죄송합니다. 공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것도 같고 또 이사님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서. 내가 아니라 네가 불편한 거겠지, 이 상황이. 좋아. 나도 공적으로 얘기하지. 이 계획서 치워. 이사님. 나 M&A하는 사람이야. 그딴 감성적인 사연과 얘기로 날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뭐? 전 이사님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 몰래 도우신 것도 그렇고 많이 방황하셨던 것도 그렇고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네가 얘기했던 수치스럽지 않은 삶 나보고 선택하라. 평생 살던 방식 버리고 다른 인생 선택하는 거 어떤 난관이 있을지 떨리고 무섭고 두려워. 근데 나보고 그딴 선택을 하라고? 의외로 좋은 선택이 되실 수도... 닥쳐! 뜬구름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뭐라고 하던 난 나답게 강민호답게 앞으로 쭉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두 번 다시 얘기 꺼내지 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뭘? 혼란스럽지 않게, 무섭지 않게 제가 도와드리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네가 날 지키겠다고? 네. 이사님,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두 번 사는 삶이면 다른 인생을 살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야. 이사님의 복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회장님도 반전공신도 아닌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아버님의 꿈만 사라졌고요. 아버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 두 번은 만들지 마세요, 이사님. 아우, 예. 부르셨습니까? 너 외근 좀 다녀와. 어디로요? 중구공장 가서 누락된 회계자료 좀 받아와. 아, 원래 제가 갔어야 됐는데 오늘 회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못 가게 됐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놓고 간 자료 보셨습니까? 은근 슬쩍 두고 가면 내가 볼 줄 알았나 보지? 어디서 꼼수야? 죄송합니다. 잘 됐네. 공장 간 김에 그거 반납하고 오면 되겠네. 3시까지는 회계자료 내 책상 앞에 있어야 돼. 네. 아, 어색해. 야, 가자! 네, 아저씨, 저예요, 순정이. 어, 그래, 순정아! 아저씨, 저 지금 중부공장 내려가요. 와! 설마 어제 그 일 때문인가? 그건 아니고요. 다른 일 때문에. 아, 뭐 목소리 들어 보이. 뭐 얘기가 잘 안 풀린 모양이네. 뭐 너무 많이 쓰지 마라. 뭐 솔직히 뭐 큰 기대도 안 했다. 죄송해요, 아저씨. 아니다. 아, 그리고 뭐 오는 김에 밥이나 같이 먹자. 네.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네. 그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아침 일찍 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꽤 믿을 만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요. 얼추 한 시간 뒤에 중부공장 정리 작업이 시작되겠네요. 회장님 도착하실 전에 중부공장은 정상화돼 있어야 합니다. 김스우차 눈치 못 채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전화 넣겠습니다. 중부공장 실사를 내일 한다고? 어. 그러니까 강본 내일 이사회 불참하고 회장님 직접 모시고 가야 돼? 아니, 중공장이면 지금 파업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걱정 마. 그건 이미 해결했어. 해결하다니? 이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거든. 이 대표가 특단의 조치? 오늘 안으로 파업 막 내릴 거야. 용역들 투입하기로 했거든. 뭐 오늘 안에 클리어해지겠지. 맞나? 용역들이 투입이 돼? 응. 지금쯤 시작되겠는데? 야, 왜? 왜긴? 노사 분쟁으로 매각 협상 금액 낮아지면 안 되잖아. 그것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중공장 가서 누락된 회계 자료 좀 받아와. 아 진짜. 야 강본. 야. 아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언니. 잘가라. 왔어. 미안 미진 약간 끝났어요. 좋은데 갔어. 진짜 축하 꼭 전해줘요. 아 오늘 고생이야. 아 좀 받아라 좀. 잘 커 있죠? 잘 커. 아유, 고생이 많아. 수영씨. 어우,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네. 커피 좀 드세요. 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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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뭐 다 자는데. 정리하고! 제가 봤을 땐 아저씨 만 정도 연습을 하셔야 와. 아니, 아저씨. 박지시던데? 내가? 아니 혼자서 계속 틀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맞고. 야! 시작해! 가벼운 뇌진탕 증상이랍니다. 만 며칠 구토 증상이나 어지럼증 있을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을 거랍니다. 그 순정 씨보다 이사님 안색이 더 안 좋아요. 나가서 한 선배한테 전화라도 좀 하고 오세요. 바람도 좀 쐴 겸. 됐어. 아이고 말 들어요. 이러다 이사님 먼저 쓰러지십니다. 여길 왜 와? 무슨 염치로 여길 와?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말라세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이제 속 시원해? 그러게 누가 이런 짓 벌이래? 뭐? 그러니까 왜 되지도 않는 일은 목숨을 걸어? 이딴 회사가 뭔데? 대체 이딴 회사가 뭔데 왜? 왜냐고요? 사람답게 살라고요. 사람도 아닌 것들이 사람보다 못난 당신들이 우리를 자꾸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아닙니까? 해서 사람답게 살라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런다고 사람 대접받을 것 같아? 오늘 당해 먹어도 모르겠어? 그래봐야 당신들 팔이 목숨이야. 뭐? 뭐라고? 빨리 포기하라고! 사람 아닌 것들이랑 싸워봐야 백전백패니까! 알겠어! 이 자식이 뭐냐고! 짐승 같은 놈! 짐승처럼 땡을 죽여! 선생님 그만하세요! 순정아! 들 잊지 마세요. 오늘 일 이사님이 한 일 아니에요. 제가 모셔서 알아요. 그 사람들 이사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렇게 직접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다칠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직접 오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쯤들 하세요. 너 어디서 주접이야? 그 꼴하고 누구 편을 들어?
편든 거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네가 봤어?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 보내셨잖아요. 다칠 거 뻔히 알면서 사람 보내실 분 아니잖아요, 이사님. 이게 또 이사 아는 척을. 제가 약속했잖아요. 지켜드리겠다고. 오늘 여기 저 구하러 오신 거 맞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 집에 진짜 사람을. 아, 우리 이사님 어쩌냐? 이렇게 금방 흔들릴 거면서 앞으로 어떻게 모진 짓 하고 사시려고. 내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내가 뭐라고 고맙대. 내가 뭐라고 날 지켜. 너랑 있으면 이렇게 자꾸 꼬이냐. 너 때문에 자꾸 내 인생이 엉망이 돼. 이사님. 오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데 너 때문에 또. 뭐냐 진짜. 사람 숨 좀 쉬자.